보마.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보험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네네. 이것만 가입한다. 사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암이나 여러 가지 진단비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신 상태에서 네네. 뭔가 좀 부족한데 어떤 걸 나이가 들었을 때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 보험이 정말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 제가급여라면 치매보험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급여는 치매도 포함이 되고 어떠한 중대한 질병 네. 아니면 중대한 사고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등급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만능 종합 선물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뭐 암이면 암, 뇌면 뇌 각각의 진단비가 아니라 어찌됐건 65세가 넘어갔을 때는 뭐 어떤 질병이건 상해건 우리가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은 나가는 보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보험이 사실은 치매보험 안에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름은 치매보험이에요. 하지만 네네. 그 안에 있는 이 특약은 꼭 치매가 아니라도 네네. 다른 것들도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네. 제가 썸네일에 나온 대로 요양보호사님도 요즘에 전화해서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네, 왜? 왜냐면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하는 일이 뭐예요? 맞아요. 말 그대로 우리 보호하고 어떠한 옆에서 정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위해서 옆에서 어떤 간병인처럼 옆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주변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장기 요양 등급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요양보호사님들이 되게 네네. 많으세요. 네네. 근데 일단은 이게 정말 좋은 게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요. 가족도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맞아요. 신청해가지고 내 신청을 그렇죠. 해서 내가 내 가족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라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 보험에서도 지원을 받게 되고 또 우리 가족을 또 지켜드리는 거고 네 맞습니다. 사실 남을 돌보는 것보다는 어쨌든 돈도 받으면서 맞습니다. 내 가족을 돌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많이 보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이나 또 물리치료하시는 분들 그렇죠. 병원에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많이 네네. 말씀을 하세요. 저번에 제가 한 번은 한 고객이 전화 왔어요. 근데 제가급여 뭐 네.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고 네. 또 며칠 만에 나오고 얘기 막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본인이 약간 좀 콧방이 끼면서 네. 저 요양보호사 다 알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괜히 우리 또 이거 공자 앞에서 괜히 제가 쓸데없이 문자를 쓴 격이었는데 좀 많이 창피했어요. 어쨌든 간에 예, 좀 근데 공통점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보험설계사. 아 그럼요. 예, 공통점 있나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급여 우리가 나라에 신청을 하면 8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네. 15%는 우리가 납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평균 15만원에서 22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떤 제가 급여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너무나 네.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요양보호사님이 오셔서 이제 보호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문 요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요양 보호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좀 불편해서 사실은 요양 네, 등급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복지연금을 구입을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대여를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네. 모두 다 이제 제가 그렇죠. 드린 서비스인데 이것 중에 딱 한 달에 한 이용을 하셔도 이 비용을 그렇죠. 하실 수가 있다. 맞습니다. 네. 일단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고 개인 보험에서 있으면 네. 60세까지 또 50만원도 네. 가입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65세 70대도 50만원 되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얼마 한도로 가입이 되죠? 네, 60세가 넘어가시면요. 한마디로 61세부터는 40만원이 가입이 네, 됩니다. 75세까지. 네. 그런데 그전에도 애사생명에서 제가급여가 판매가 됐지만 네. 그때 한도가 매우 적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한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우리 아까 보험선생님께서 얘기한 대로 뭐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네. 아니면 복지연구, 네. 뭐 단기 보호 이런 뭐 서비스를 네. 월 1회만 받아도 50만원 네. 61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 같은데 적지가 않아요 절대. 사실은 적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네네. 급여를 받기 때문에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요. 네네.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상태에서 40만원, 50만원은 되게 큰 거거든요. 자 우리 제가급여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데 네. 제가급여 하나 또 특징이 뭐냐면 네. 고지사항이 심플하잖아요. 아주 심플하죠. 네. 뭐 암환자 아니면 뭐 심장질환 네. 뭐 이런 분들 다 가입이 된다면서요. 고혈압, 당뇨. 네. 실제로 제 고객님의 아버님은 백혈병을 지금 현재 앓고 계시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도 가입이 되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제가급여나 치매보험은 뇌 쪽 관련해서만 네. 그죠? 뭐 뇌동맥류 뇌혈관 진단만 아니면 네. 가입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저도 주변에 고관절 탈구 네. 아니면은 우리가 나이 들면 세월에 장사가 없잖아요. 아, 무릎 맞습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 누구나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있으신 분들도 3등급, 4등급 신청해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어르신들은요, 무릎이나 네. 특히 여자분들은 네네. 고관절 이쪽을 많이 다치세요. 맞아요. 네. 그 이거는 면책이나 감액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보험이요, 치매 보험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가입을 하시고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오, 이거 1년 이후부터 보장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치매 진단비, 그 주기약에 대해서는 1년 이후에 보장이 되는 게 맞지만 그렇죠. 네네. 제가 그거는 가입 즉시입니다. 그렇죠. 보험왕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시적으로 3개월, 2개월 판매가 되는 상품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상품들은 우리가 보험회사가 손해율 높은 거는 한시적으로 판매가 하잖아요. 네, 근데 보험회사가 좋고 고객이 안 좋은 거는 쭉 판매가 돼요. 네. 계속 7월 말까지 판매가 되다 보니까 네. 보험사님 죄송하지만 6, 7월 달에 휴가 없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예. 왜 휴가 없냐면 네. 7월달, 6월달 문의가 폭주할 것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또 바닷가거나 바캉스 가면 안 되잖아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